킹스맨이신가요? 킹스맨이세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좋습니다. 자, 일단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자, 어느 PC방 내부입니다. 모자를 쓴 한 남성, PC방 사장님과 옥신각신 하는데요. 자, 그런데 갑자기 우산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데, 자, 사장님 순간 우산을 뭔가, 낚아챕니다. 우산, 안쪽을 확인해보려고 하는데 필사적으로 우산을 잡고 버티는 저 모자남. 경찰에 신고 후에 우산을 결국 뺏어서 확인을 하는데 깜짝 놀라서 사장님 저 모자남을 쳐다봅니다. 이후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을 하는데요.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누구야, 누구? 이게 아저씨예요. 카드 어디 있어요? 이제. 아이고야, 18이네. 아이고, 큰일 날 거야. 차는 다친 데 없어요? 아저씨, 왜 칼 들고 왔어요, 근데? 난 집에서 진짜 올짜로 그 안에 차 들고 몰랐어요. 대동사에서 설명할 수 있고, 진술 거부권 있고. 자, 저희가 킹스맨이라고 제목을 뽑은 게 우산 속에다 무기를 숨겨놓고 다녀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요. 지난 7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 PC방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30cm 정도 된 흉기를 우산에 숨긴 채 PC방에 찾아간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남성을 붙잡아 우산 속에 숨겨놓은 흉기를 발견해 압수했고 주위에서 다친 사람은 천만다행으로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은 지금 보시다시피 왜 이렇게 그 우산에 흉기를 숨기고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우산 속에 흉기가 있는 것을 몰랐다며 횡설수설 했는데요. 이 남자 제가 좀 알아보니까 예. 사건 전날에 만취 상태로 PC방을 찾아와서 소란을 부렸답니다. 허허. 그래서 사장에게 쫓겨났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젊은 사람이 자신을 무시했다라면서 이날도 술을 먹고 PC방에 찾아와서 난동을 이제 부리려고 했던 건데요. 사실 굉장히 어떤 PC방 그 주인의 어떤 그 우산을 잡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다치지 않았는데 결국 이 남성 특수협박죄로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